때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어느 노비의 간곡한 청으로 깊은 고심에 빠졌는데, 오호, 이거 참 문제로구나. 왜 이리도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자주 생사를 오간단 말인가.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저희 마누라 좀 살려주시옵소서. 아니, 이 녀석이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드나대느냐. 걔 누구 없느냐. 이 녀석을 싹 데려가지 못할까. 어허, 그 두시오. 그냥 두시오. 보아하니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어쩐 일로 그대는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는가. 전하, 저는 아랫마을 런티우 마을 노비 구피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아, 다름 아니라 저희 마누라가 며칠 전 아이를 낳았는데, 글쎄 쉬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몸조리를 잘못해 끙끙 앓고 있사옵나이다. 뭐시라? 아니, 분명 내가 여자 노비는 출산 후 100일 동안 휴가를 주라고 명을 내렸는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이야기인가? 전하, 아뢰옵기 황송하지만 남자 노부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십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이런. 우리 마누라에게 지가 해줄 것이라곤 그저 옆에 딱 있어주는 것뿐인데, 매일 홍진사댁 밭일을 거느더라 옆에 있어지도 못합니다요. 안타까운 사연이구나. 제가 처자식은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허, 이럴 수가. 남자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달라. 그래, 듣자 하니 산모 혼자 몸조리를 하는 건 이 무리가 있을 듯하구나. 좋다, 내 너의 말을 잘 새겨들어 남자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도록 법을 제정해 보겠노라.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 남자 노비에게 출산 휴가라니요. 아이고, 망측하여. 전하, 전하. 성은이 망측하옵니다. 독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그랬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과거 조선시대 여자 노비 출산 휴가 더불어 남자 노비를 위한 출산 휴가도 존재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팩트체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남자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가 존재했다는 이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답은 진실이었습니다. 진짜? 와. 와우. 과거 세종대왕께서는 여자 노비에게 출산휴가 100일, 남자 노비에게는 출산휴가 30일을 주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산후 100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여, 즉 노비를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아비가 산모를 구할 수 없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와. 어디 있느냐? 진짜. 아니, 세종대왕께서 진짜 현 시대에 다시 나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6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여성의 출산휴가가 90일, 남성 출산휴가 10일이라고 합니다. 세종 때보다도 지금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이 지랄같은 세상!